안녕하세요. 2018년도 컴포즈 커피와 함께하는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심사 부위원장을 맡은 김연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참가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뵙고 인사도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참가해주신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기가 여의치 않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컴포즈 커피와 함께하는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는 커피의 저변 확대 및 우수 장애인 바리스타의 발굴과 동료, 사회 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와 컴포즈 커피 외에 많은 후원사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대회는 부산 덱스코에서 6월 22일 금요일 개인전을 시작으로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양일간 단체전이 진행됩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심사위원장 1명, 심사부위원장 1명, 심사위원 3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공정한 대회를 위해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전 심사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명의 참가 선수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하며 시연 시간 안에 A, B, C 메뉴를 시연하셔야 합니다. 우선 A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메뉴는 라떼아트입니다. 온도는 55에서 60도씨, 거품 양은 1.5cm 이상,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라떼아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라떼아트는 하트, 로제타, 더블 하트 등등 어떤 모양도 상관없지만 정확한 디자인과 선명도, 전체 양과 거품의 질감으로 아트를 평가하며 그 외에 온도와 맛, 그리고 서빙 자세와 작업 공간의 청결, 기술 점수로 평가하겠습니다. B 메뉴는 6가지 메뉴 중 시연 전 심사위원이 지정한 메뉴 한 가지를 시연하시면 됩니다. B 메뉴 첫 번째는 30ml의 에스프레소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아이스 에스프레소로 200ml이며 유리 글라스에 제공하셔야 하며 쉐이킹을 하셔서 제조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메뉴는 카페 비엔나이며 용량은 190에서 250ml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스 카페 비엔나로 420에서 480ml의 용량입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 라떼로서 190에서 250ml이며 지정 시럽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메뉴는 아이스 카페입니다. 420에서 480ml의 유리 글라스에 제공되어야 하며 역시 지정 시럽 사용이 가능합니다. B 메뉴의 평가는 메뉴 제조 시 기술을 다루는 기술 평가와 제조 시 공간의 청결, 그리고 맛 평가와 함께 서빙 자세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C 메뉴는 블렌더를 이용한 커피 스무디입니다. 공식 시럽, 공식 소스 중 한 가지를 사용해서 커피 스무디를 시연하셔야 하며 커피 스무디이기 때문에 반드시 커피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C 메뉴의 평가 역시 메뉴 제조 시 기술을 다루는 기술 평가와 제조 시 공간의 청결, 그리고 맛 평가와 함께 서빙 자세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시연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은 5분으로 이 시간 동안에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자의 시작하세요 라는 신호와 함께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준비 시간은 에스프레소 머신과 글라인더 점검, 예비 추출과 우유 스티밍 조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할 재료 및 기구를 확인하고 잔을 예열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이 끝나기 전 모든 기물과 작업대 주변을 정리정돈하셔야 하며 서빙을 위한 등반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혹 물품이 쟁반 위에 있을 경우 준비시간 종료 후 심사위원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연시간 10분입니다. 역시 사회자의 시작하세요 라는 신호와 함께 시연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A, B, C 메뉴를 조리해 심사 테이블에 A, B, C 메뉴 자리에 놓으시면 됩니다. 시연 시간에 초과하면 강제 종료되며 종료된 시점에서 서빙이 되지 않는 경우 서빙 점수는 0점입니다. 메뉴가 등반에 올려져 있지 않은 경우 맛평가에서도 0점 처리가 됩니다. 만약 상대평가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연이 빠른 편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회 시 주최 측 제공 사항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에스프레소 커피, 블라인더, 블렌더, 우유, 공식 시럽 중 캐러멜, 헤이즐넛, 바닐라, 공식 소스 중 캐러멜, 화이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 카푸치노 잔, 에스프레소 잔, 얼음, 템퍼 받침, 넛박스가 제공됩니다. 주최 측 제공사항 외의 것은 참가팀에서 준비하셔야 되며 준비가 미진해서 불이 익다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기계에 블라인더, 커피, 소스, 블렌더, 에스프레소 잔, 카푸치노 잔은 반드시 공식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단체전 심사 매뉴얼입니다. 개인전과 모든 매뉴얼이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전 심사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팀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 총 3명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 어떤 것도 상관없지만 팀장은 메뉴에 관한 구두 협조와 서빙을 담당하고 제조는 불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이기 때문에 대진표는 대회장의 등록 순서대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개인전은 22일 오전 9시까지 대회장으로 오셔야 하며 단체전은 23일 오전 9시까지 대회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대진표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불이 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진표 추첨 이후 심사위원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 열심히 하시고 우리 6월에 부산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